저희 이제 강의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낭독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모의 매독으로 눈을 잃은 원칠 맨화학교에 들어가다예요. 이야기의 첫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내가 두 눈이 다 멀었던? 이런 탄식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나왔고, 차라리 내가 병신되지 않으면, 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면, 벙어리나 꼬추나 앉은뱅이 조각손이를 만들지 않고, 왜 하필 광명을 못 보는 세경을 만들었을까? 이런 건 그거. 전생의 죄는 무슨 놈의 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지. 아버지, 어머니의 큰 실수였다. 큰 실수였다. 여기까지 문득 생각해 오다가는 갑자기 이를 부드득 갈며 흥분해 본다. 애비? 내게 무슨 아버지가 있어? 눈먼 날에 나왔다고 식모노릇도 못하게 내 어머니를 쫓아내고만 그 훌륭한 부잣집 주인나이가 내 아버지인가? 내 어머니도 상당히 못났지. 아무리 식모노릇을 하기론 매독을 가진 방탕한 주인에게 몸을 빼앗겨 처녀의 몸에 결국 나 같은 장립을 낳게 되고 그러고는 왜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 내게는 어미도 애미도 없다. 나는 오직 그들의 죄악의 씨일 뿐이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언어장애랑 청각장애를 구분을 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대에서는 사실 언어장애랑 청각장애가 크게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 자체를 되게 배우기 힘들었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선명이의 경우도 언어장애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벙어리라고 불리게 된 거죠. 언어장애인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면, 언어장애인들은 그래도 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몸도 멀쩡하고, 그래서 주로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종사했던 직업이 농업이었어요. 집안일에 같이 도우면서 농업을 할수 있고, 단순 작업이니까 농업을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으로 이건 직업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무직이었습니다.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삼룡이처럼 이제 고용살이를 하면서 이제 가축 사육이나 장작패기, 막 심부름 등을 하는 고용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 콩팔이나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짜 일부는 재생원에서 이제 전문 기술을 배워서 이제 봉제나 이제 판금 일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방직이나 공업 쪽으로 종사를 하기도 했는데, 진짜 극히 일부였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들 직업 중군의 하나가 범죄자였습니다. 몸이 멀쩡한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막 절도를 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그렇게 생계형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